역도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쵸. 기록 자체도 용산보다 덜 나오잖아요. 네, 보통 네. 2, 30km 덜 그쵸. 나오는 게 잘해야 더 2, 30km 덜 나오고요. 네.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엄청 좀 난이도 자체가 틀려요. 네, 우리 용산은 가슴이 올렸다가 머리 두 번에 걸쳐서 올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그립이 이렇게 좁았어요. 어깨 정도. 근데 얘는 그쵸.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올려 힘들잖아요. 그러면은 넓게 잡는 거예요. 자, 넓게 잡는데 대부분 인상에서 이 그립을 뭐 세 달 네 달 가도 자기 그립을 못 찾는 분이 있어요. 팁을 드리자면 그냥 이게 핸드 상태에 서 있어. 서 있었을 때 자, 여기가 치골 결합이에요. 생식기 이쪽 네. 거기 위에 자기 그립을 찾는 방법이잖아요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이 상태에서 지금 치골 쪽? 네, 치골 결합 바로 위. 치골에서 바로 위. 네, 배꼽보다 아래. 좀 아래 그쪽에 좀 아 잡기 위한 이 그립을 그러니까 이 팔 길이에 따라서 그립이 또 넓고 작고 이렇게 또 달라진다. 네, 인상이 어렵냐면 풀 몸에 맞춘다 그랬잖아요. 얘는 그립 잘못 잡으시면 여기 맞출 때 굉장히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남자분들은 조금만 이제 내려가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공을 잘 해주죠. 몸에 맞추는 걸 풀이라고 하고요. 얘를 가져다가 그냥 올리면 돼요. 지금 보시면 풀을 하실 때 팔꿈치가 네. 높으세요? 위치가? 왜냐하면 높으세요? 네. 이렇게 가게 되면 돼요. 이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하는 순간 팔이 동원되기 때문에 팔 힘으로는 무거운 무게 100kg 이상 들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네. 30kg 힘들어요. 이번엔 마찬가지예요. 승모근이랑 어깨를 이용해서 띄워줍니다. 여기에서 이만큼 떴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포지션 변화하면서 관절을 빨리 뻗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. 모든 동작은 하체가 가장 큰 힘을 내고요. 상체는 이 힘을 받아서 옮기는 정도의 역할이에요. 물론 상체가 강하면 좋겠지만 상체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이제 나중에는 이 하체의 탄력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몸이 다 펴지는 힘을 여기서나 따라가는 거죠. 아, 네. 이게 역시 전신 운동은 기분이 좋아요. 네, 저도 이게 후그립이에요? 후그립이에요? 제가 근데 후그립이 뭐냐면 그립 잡을 때 후그립 지금 아니었잖아요 지금. 네 저는 이제 15 가벼운 무게니까 오버그립 그렇죠. 엄지가 바깥으로 나온 형태를 했고요. 이제 훈련자들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엄지를 감싸서 빠지지 않도록 한 후그립을 해주셔야 돼요. 이유는 우리가 이제 무게는 괜찮은데 나중에 풀 동작을 하면 순간적으로 강하게 들어와요. 그때 얘가 풀려버리면 그렇죠. 막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. 아까 제가 시작했을 때 영상에 보내주신 몸의 중심이 발등이랑 상하신 거죠. 상하에서 다리를 늘어주면서 그대로 쭉 줄어주시고 그렇지 말고 한 번에 쭉 그렇지 들어가시는데 지금 머리의 포지션에서 내가 어디로 올려야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. 그래서 먼저 머리에서 어느 정도가 내 중심인지 알기 위해서 오버스쿼트를 먼저 시켜드릴 거예요. 지금부터 제가 평창을 80인데 네. 되게 아까 동호인 분들 입상 이건 어느 정도 됩니까? 이제 뭐 80kg 정도면은 보통 이제 크로스핏 코치분들이 입상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이제 인상 같은 경우, 승해치 같은 경우는 뭐 한 110kg, 120kg 가까이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용상 같은 경우는 뭐 150kg, 160kg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전문 역도 선수가 아닌 가정하에 이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엄청난 기록이에요. 선수분들은 대개는 얼마큼 하시죠? 이제 역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80kg 정도잖아요. 네. 이제 뭐 77kg급 마이너스 77kg급에서는 뭐 인상을 뭐 한 170, 180kg. 와 이게 진짜 아니 진짜요? 아 진짜로. 그리고 인상은 200kg가 이제 넘어가요. 뭐 진짜 근데 와 이게 넘사벽이네요. 이게 아예 말이 안 돼요. 이게 상 이게 그 아니 너무 개리 크다. 역도 그래서 역도 전문 선수는 이제 중량급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
실제 예전에 저희 코치님도 그러셨겠지만 스쿼트를 할 때 바벨을 못 낄 자리가 없어서 스쿼트를 못 올리는 그런 상황까지.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렝스가 좋은 거예요. 극한의 스트렝스가 있습니다. 보통은 받은 다음에 흔들림이 다 사라지면은 일어나게끔 훈련을 받아요. 왜냐면 인상경계에서 많이 주로 실패를 하는 게 너무 뒤로 가면 뒤로 넘어가 버리고요. 너무 조금 넘기면 앞으로 떨어져요. 그래서 정확하게 머리 위에 자꾸 얹어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기구 끼고 뭐 하면은 관성이라고 하죠. 내가 이렇게 끌어오잖아요. 그쵸. 일로 가는 힘이 너무 강해서 같이 넘어지거나 컨트롤이 지금 좋아야 돼요. 컨트롤이 안 됩니다. 하나 둘 쭉 하나 둘 오케이 다 했어요. 오. 지금 몸이 약간 좀 맞춰서 여기 맞춰서 네네네. 용산 같은 경우는 허벅지에서 맞추고요. 인상은 여기서 맞추고 그냥 이제 맞추는 거 괜찮아요. 이제는 이제 고중량 하기 위한 시작도 좀 많이 당겨다가 맞춰서 들어가.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그래서 지금 잡고